최근 벌어진 SK텔레콤 해킹 사태. 하루 종일 기다려도 유심 교체 어렵다. 이심으로 갈아타야 한다. 유심과 이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. 심 유심이란? 심이란 가입자 인증 모듈의 줄임말. 휴대전화에 끼워 쓰는 IC카드로서 가입자를 인증하는 기능을 함. 유심은 유니버셜 심이란 뜻. 심카드를 빼서 다른 전화기에 끼우면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음. 이심이란? 이심이란 인베디드 심의 줄임말로. 별도 칩이 아닌 휴대폰 자체 기판 안에 내장된 심카드를 의미. 장점. 아주 조금 가볍고 배터리 소모 줄임. 물리적 심카드 없이 바로 등록, 사용 가능, 두 번호 사용 가능. 요금제가 다양하고 비교적 저렴. 단점. 기기 변경 시마다 새로 발급 필요. 기기 자체 파손, 침수 등으로 사용 불능 시 유심 칩만 교체 불가, 이심 전환으로 해킹 방지. 칩 교체 없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해킹 사태 이후로 이심 변경 사례 증가 중. 변경 후 본인 인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유의 필요.